안녕하세요. 호식매입니다. 오늘도 어이쿠 왕자님 호감 가는 모양새 이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새로운 루트를 플레이해볼 건데 특별하게 시청자분들인 전사님들께서 그려주신 커스터마이징을 적용해서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규부, 오랜만이다. 널 다시 보게 될 줄 몰랐어. 이번에는 후식 입장이 되어서 제가 저 자신을 육성하는 것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이름을 후로 하고 아들의 이름을 식으로 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저 자신을 육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육성한다. 완벽. 나와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뭘지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오! 첫 번째 13살 우리 아이는 후식이짱의 얼굴을 꼭 닮은 후식이짱이 되었고요. 옹명명 전사님께서 그려주셨어요. 그 외의 문제? 괴수들은 내가 물리치겠다. 아주 좋아. 제가 이번에는 약간 전투적인 느낌으로 가보려고 하거든요. 밸런스가 있네. 그쵸? 체력이 낮은 거 봐.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역시나 농장으로 시작을 할 건데 조금 더 체력적으로 튼튼한 녀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자. 오늘부터 농장을 하는 거지만 저번에는 중간에 미용실로 빠졌잖아요. 벌써 아파. 너무 약해 이번 후식이짱. 봐봐, 계속 다 실패해. 아무것도 안 올라. 그러니까 사주팔자적으로 되게 연약한데 뼈가 가늘어 얘가. 어, 마님이 쌀밥을 주셨어. 왜 나만 쌀밥을 주시지? 근데 클릭 올렸네요. 야, 전투를 배워야 되나? 첫 번째 수학제 어떻게든 하려면? 아니면 벼락치기 좀 합시다. 체력 벼락치기. 맞아도 안 죽으면 이기는 거잖아. 끝까지 버티면 되는 거잖아. 준비됐어? 후? 물러야지 식. 가자. 첫 번째 네이비 컬러 페스티벌에서는 무트웨를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누구야? 카마인 나온다. 카페 주인 아니야? 카마인은 도끼를 사용해요. 공격을 주로 한다고 하네요. 이기고서 큰일 나. 한 방에 죽겠는데? 준비됐어. 후. 물러야지 식. 에잇. 싼다. 피했어. 나도 피했어. 슈프림 싼다. 어, 맞았어. HP 바로. 바로 받아놨는데? 퇴하셨군요. 어쩔 수 없지요. 아, 태생은 어쩔 수 없나? 야, 그렇다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할 건 없잖아. 아, 아스터가 1등하네. 아, 첫 번째 수학제에서 돈 좀 긁어모으고 싶었는데 실패했네. 그리고 과연 11살에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변했을지. 몽환적인 너무 귀여운 후식장이 됐어요. 갑자기 그림체가 바뀌었죠? 양다운 조사님께서 글을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상태는 체력이 꽤 높아졌어요. 이대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음 수학제 준비하도록 합시다. 꽤 올랐죠 평가? 그리고 아직 돈이 남았으니까 교육을 갑시다. 스파르타랑 요거 한번 요거 한번 골고루 배우도록 하죠. 그리고 휴식도 가고요. 출발. This is health다. 근육보다 아름다운 옷은 없다. 근육은 모든 걸 방어한다. 이제 이름은 이푸름. 푸르르신 분이야. 마음은 푸르러. 오, 팔 운동은 엄청 열심히 하죠. 알배기겠어. 검술 수업. 아, 김개인님. 제군들 검의 색을 온 것을 환영하네. 나는 검개 호삐로라. 어, 뭐야 이름 다른데? 호삐로라 하네. 열심히 칼만 휘둘렀다. 휘두르지도 않는데? 찌르기만 배우는데? 검의 수련은 끝이 없다. 이 근데 두 개 같이 하면 안 되겠는데? 전투 기술이 중복되네요. 어, 랄랄라 오늘은 즐거운 밖에서 노는 날. 야호옹. 왜 저렇게 울어 고양이가? 고양이다. 아, 잡아먹어볼까요? 너무 귀여워서 한입에 먹어보고 싶어. 잡아먹자. 펴옹. 고양이도 사납구나. 조심해야겠다. 방울이가 올랐다. 우와. 근데 잡아먹진 못하네. 초대 국왕 바이케 션샤인,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었죠. 초대 국왕님이요? 전설의 삽질로 나라를 건국하신 분이셨죠. 그리고 남색 신의 소호를 받으사 용도 그를 도우셨죠. 바이케 왕가를 지키는 용이요? 근데 딱히 용 같은 건 없어 보이는데. 오,
남색 천사가 되는 것도 있대는데 생각해보니까 남색 천사는 체력 높아야 될것 같아. 이번 직업은 약간 전사 쪽으로 가되 남색 천사도 한번 노려보도록 합시다. 제 생각에는 도덕, 신앙, 감수성, 체력, 근력, 기품 요런 게 높으면 될것 같아요. 매력 같은 것도 있고 검술에 매진합시다. 공격력을 높여서 어차피 이 게임이 장비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격력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스트레스 좀 풀고요. 뭐야? 유쿠마. 나는 또르시크 유쿠마. 전사의 요정이에요. 당신에게 전사의 기질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전쟁의 신 김피로님이 아니셔? 뿅뿅뿅. 훌륭한 전사가 되길 바라요. 전사의 신이시구나. 그런데 풍채가 정말 아담하셔서 귀엽다. 오, 올랐다. 우리 아들 공부 좀 물어볼까? 저 말고는 모두 적이에요. 일단 쓰러뜨리고 생각해요. 적이면 좋고 아군이면 그때 가서 생각할래요. 우리 아들 지능이 100을 그래도 넘겨야 될까? 지능을? 제발 준우승이라도 하자. 이 정도면은 14살 치고 강하지. 오기스트? 공격은 제법이지만 마법이 약한 것 같아요. 와, 뭐야 이게. 마법 써볼까 한번? 근데 피하는데요? 나는 한 방에 맞는데? 얘다 막아버리는데요? 아, 이게 뭐야. 뭐가 아쉬워. 또 아스터가, 오! 이번엔 피가츠가 1등이네? 아이고야. 열심히 하셨는걸요. 노력하는 건데. 노력했는데, 우리. 야, 어떡하지? 이러면은 좀 힘들어지는데? 초반에 돈을 벌어놔야지 이게 되는 건데, 이렇게 못하면 안 되는데? 14살 가을밭에서 안본것 같죠? 보러 갑시다. 아마 이때쯤 수학제 못해가지고 내가 저번에도 가난해서 안 갔을 거야. 바캉스 다녀올게요. 우와, 엄청 이뻐. 감성적인 걸 굉장히. 물론 이제 커마가 바캉스까지 커마를 하려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바캉스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너무 예쁜 그림이었네요. 인스타 감성이었네. 아, 나오셨다. 누구지? 아름답게 생긴 얼굴이다. 이거 신고하면 도덕성 올렸죠? 신고하자. H를 기억해라고 하잖아요? 이거야! 비밀 상점 코드였어. H를 기억해. H를 누르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헉! 비밀 상점 뜨잖아. 여기서 일하신 분이셔서. 뭐야, 이게. 내복, 메이드복, 에이프런, 수염, 점, 고양이, 궤도 가면 문신? 심지어 다음이 있어. 토끼귀, 남자의 3요소? 뭐야, 이게. 발그레 하트 입김? 후광, 레드데빌, 별별 요정, 포스테넬라, 천사의 비키니, 양복 두루마기, 김 뽑힌 옷은 뭐야? 그러게, 나 500원이네. 돈좀 모아오자. 15살, 중2병의 시작이죠? 중2병 컨셉으로 박미남 천사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죠? 모험을 떠나고 싶어. 안녕하세요. 뭐 사지? 내복? 내복. 어린, 15살밖에 못 입어? 무조건 사야지. 올해가 마지막이야, 내복. 그럼 이번에는 요런 거두개 사볼까요? 후광 하나랑, 수염 아니면, 토끼귀 사자. 14살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옳지. 비키니는 다음에 돈 벌어 사러 옵시다. 착용해봐. 어서 착용해봐. 내복 입어봐, 내복. 아, 너무 귀여워. 그렇게 머리색이랑 잘 어울리네. 후광으로 가죠. 오, 약간 희미하게 후광이 비쳐. 가자. 다시 알바해야 돼. 나 어떡해? 나 이런 거살 때가 아니었는데. 수업해가지고 수학제 이겨야 되는데. 반항적이지만 아직 내복을 챙겨 입는 후식이. 길바닥에 50골드. 이거 안 주워볼까요, 한번?
아들에게 맞춰줘 볼까? 규보를 갖다 팔아도 50골드 더 받을 수 있을까? 혼내지 않아 보자. 큐브. 토련님, 정말 절 갖다 파실 건가요? 우리 큐브, 난 널 그렇게 쉽게 팔지 않아. 우린 동료잖아. 낙감하다로. 토련님, 저는 토련님 말이 정말인 줄 알고. 아니야, 큐브는 나에게 다이세츠나 모노인걸. 큐브를 비교하게 한 이런 오칸의 따위 버려야겠다. 내 50골드. 아들아, 땅 파서 50골드 안 나온단다. 어라, 사람이 많지만 있는 듯 없는 듯이 있는 이 느낌은 뭐지? 나라면 느낄 수 있어. 나의 이 흑염룡의 기운이라면. 아, 투명 드래곤, 나의 존재를 눈치채다니. 어디서 소리가 또고 또고 난다. 나는 투명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 나의 기척을 눈치챈 녀석은 네가 처음이다, 음이다, 음이다. 선물을 주고 가지, 고 가지, 고 가지. 세상엔 내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많아. 역시 나에겐 드래곤의 피가 흐르는 것인가. 어? 오기스트. 아! 야, 나 너한테 졌잖아. 이렇게 생겼구나. 나는 열혈 소년 오기스트. 네가 전투에 꽤 일격은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의 눈에 또... 아, 그래? 내 또래야? 너도 15살이야? 중2병이야? 한편의 열혈 만화 같은 나의 일상에 딱 어울린 주연이다. 내 라이벌이 되어줘야겠어. 라이벌이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내 이 안대에 흑염룡이 숨겨져 있지. 이것만 봤으면 너 같은 거. 근데 쟤한테 이기려면 마법 배워야 되는데. 지능은 좀 있는데 나 마법이 바닥인데. 아, 점쟁이다. 이 인간아. 내가 비록 아픔 볼 수 없지만 그 대신 너의 미래를 알 수 있구나. 정말이에요. 그래, 한번 보게, 한번 봐볼까요? 좋아요, 볼게요. 자축이 묘진 싸움이 신유술에. 중간에 수상한 게 수상한 게 섞여 있는데요. 뭔가 수상한 점이 섞여 있는데. 그렇다. 너는 말이다. 아이를 열 낳을 거다. 남잔데요? 흠. 아, 도망갔어. 이런 바보가 된 데다가 다니. 이것을 반면 교사 삼아 다신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겠다. 지력 오르나? 그렇지. 이거라도 올라야지. 그럼 가볼까요? 이번에는 좀 우승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 없이 살 수도 없어 계속. 오기스트네 라이벌. 건투 알고 오세요. 근데 얘도 체력이 300이에요. 어? 나 피했어. 이대로만 피하면 되는데. 한 번만 더 피해라. 아우, 너무 세. 근데 얘가 곰이 너무 커. 얘 사람 죽일 작정으로 나온 거야. 거의 한 100피해 있거든요, 저? 아, 또 피했어, 얘. 어, 나도 피했다. 회피는 뭘로 하는 거야? 아, 나 너무 피해를 많이 입어. 내가 이거 이겨야 돼. 크리티컬. 아, 안 돼. 피해. 아! 너무 아쉬워. 이거 로드에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공격. 우리 아들 피해야 돼. 한 번만 더 피해줘. 아, 이걸 못 피하네. 간다. 허야! 아들 피해! 두 번만 피하면 돼! 아, 이번 택도 없었네. 회귀자물 가자. 한 번만 이겨줘. 회귀 메타. 어, 초반 한번 피해가지고 이득 봤어요? 아, 진짜 한 번. 항상 하나, 한 번 남기고, 저. 리플레이! 제가 먼저 피했는데, 이번엔. 아. 리플레이! 하야! 피했어? 피했어? 그렇지! 이득, 이득! 그렇다! 이겼다! 어떠냐? 이것이 바로 흑염룡의 힘. 이것이 바로 지고세포의 힘이다. 나 누구랑 싸워, 그럼? 피가츠? 노란 꼼장어? 마법 쓰나 본데요? 그 말은 즉슨 검술이 약하단 얘기? 약하군. 아, 꼼장어 너무 쎄. 아, 준우승 할 수 있었는데. 아, 얘가 1등짜리였구나. 근데 아, 아깝네. PC가 다 해먹었네. 오기스트에겐 이겼어. 그래도 흐, 젠장. 이럴수가. 내가 이런 햇병아리에게 지다니. 아, 근데 마이너스 1원이네요.
16살은 이렇게 아주 귀여운 뽀짝한 이 토끼귀랑 되게 잘 어울린다. 이 눈이 너무 그쵸. 요거는 코털이 천사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을 갑시다. 마저 검을 익힙시다. 아 너무 손해인데 이거. 광부를 가야 되나? 근력을 올려야 되나? 빨리 공격력 100 채우고 털어버려야겠어. 방어력은 50만 채우면 될까? 랄랄라 오늘은 즐거운 밖에서 노는 날. 야홍. 잡아먹는 고양이다. 어? 이번에도 잡아먹을 수 있을까? 언제 봐도 너무 귀여워서 한 입에 먹어버리고 싶어. 죽둥이 해. 고양이가 말을 한다. 나 정말 중이 살리고 있는데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아 그게 아니야. 쓰러질 머리야. 그렇구나. 미안해 몰랐어. 시끄러워. 나님은 정글에 쓰고 들어가겠어. 너 때문이야. 가버렸구나. 더 이상 공짜 방어력은 안 주는구나. 지력이 오르네요. 고양이와 사자를 구분할 수 있는 지력이 됐어 드디어. 우와 뭐야. 아 졌어야. 너무 귀엽다. 이것도 너무 예쁜데. 역시나 바캉스는 커마가 안 돼 있지만 흐린 눈으로 후식이로 봐주세요. 얘들아 농부 되겠어. 바캉스까지 농장에서 해. 그러면 이제 전투기술 공연력은 100이고요 방어력만 좀 올리면 되는데 방어력 솔직히 좀 올리기 아까워. 그쵸. 일단 마법기술 마력 좀 올릴까? 교육 중에 남색신을 온몸으로 느끼는 항마력 오르는 게 있죠? 요거를 한번 합시다. 그러면은 300원 쓰죠? 500원 남잖아요? 그걸로 마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일단 방어력 올릴까? 맞는 게 안 아프도록? 어? 노덱 올바탈씨. 뭘 처음 봐요. 우리 그렇게 많이 봤는데. 항마력 쥐꼴만큼 올랐어. 2 올랐어. 2. 방어력도 너무 안 올라. 어, 내 친구다. 자라 누군. 이제 상급으로 올라가도 좋다. 스토커 척결. 어떤 스토커가 있으신 거야? 이번에는 적어도 준우승하자. 솔직히 아스턴은 못 이길 것 같고 오기스트는 이길 수 있어. 우리에게 세이브 로드가 있거든. 간다. 잘 피해요. 그리고 공격력도 세졌어. 오, 세 번 만에. 제발. 어, 뭐야? 누구야? 카마인이야? 카마인 도끼. 오 카마인도 이지 이지. 일단 준우승 준우승 확정. 근데 피가츠라고? 피가츠 노란 꼼장어. 마법 당하면 끝이니까 한 방에 죽여야 돼. 썰어버려 한 번에. 한 방에 이겼다. 만세. 와 드디어 우승. 너무 슬퍼. 너무 힘들었어. 와 용자의 검 전투기술과 기품이 올라요. 이것이 K사교육의 힘이다. 그리고 방어 판매 왔어요. 딱히 지금 당장 살 건 없는데 이번에 돌려보내줘. 굳이 의미가 없다. 왜냐면 우리에겐 비밀의 상점이 있거든. 뭐 사지 오늘은? 오늘은 뭐 사지? 비키니 하나 살까요? 비장의 수영복? 남자의 삼요사 나 살까요? 돌아갑시다. 한번 입어볼까? 어... 천사의 비키니. 뭐지? 큐브의 눈이 죽어있는데 유난히? 아! 아니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아 디자인이 순화된 거예요? 아 세일러복이네. 그래 세일러복 하나 있어야지. 알바를 뭘 해야 되나? 기품이 안 떨어지면서 내 체력과 이 근력을 지킬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묘지기가 그나마 지금 올리고 있는 애들 안 건들면서 매력만 떨어지니까 묘지기 알바 한번 뚫어봅시다. 이거 먼저 해. 방어력 먼저 채워서 빨리 저것도 털어버리자. 킥킥킥. 여기는 묘지.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쿨하다 못해 녹색인. 떠 있는 거야? 둥실둥실 떠있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게 하네요 그래도. 오오오 와!
너무 몽글몽글 귀엽게 생겼죠? 17살의 일러스트는 가지 거북이님께서 그려주신 일러스트입니다. 주인님, 올 겨울은 쌀 씻을 때 뼈마디가 시린 강추위래요. 도련님의 건강이 걱정되는데요. 너무 예쁜데 옷이. 아빠, 너무 추워요. 겨울 옷으로 갈아입히게 할까요? 갈아입혀야겠죠? 이러면 규부랑 관계 오르는 거 아니야? 아, 모락모락 따뜻해요. 아빠, 감사합니다. 땀 흘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맞추셨나봐. 남자의 3요소랑 방향이 똑같아. 아, 17살이라 옷 갈아입을 수 있거든요. 하나만 사볼까요? 하나만. 아까 100원짜리 하나 사볼까요? 포스타넬라?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리스 남신을 이미지화하여 만든 의상이래요. 100원짜리 이거 하나 사자. 포스타넬라. 대체 어떤 옷일까? 아오아오 너무 예뻐. 오, 되게 값비싸 보여. 이게 왜 100원밖에 안 해? 완전 이쁜데? 자, 그럼 돈이 좀 있으니까 웨이터 지능을 포기하고 요리화술, 가정교사는 매력을 포기하고 도덕심 지능. 감수도덕이냐 도덕지능이냐. 가정교사가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가정교사 묘직이 대결 붙어봐. 어느 거 더 잘하나? 아, 가정교사 스트레스 많이 올랐던가? 갑시다. 진짜 옷이 이쁜데요? 갈대아씨. 잘한다. 50% 더 줬어. 지능 150 토핑해둔 것도 효과가 있었네. 먼 나라 이웃나라 사기 잘했네요. 가정교사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요? 옳지. 나 아빠가 정말 좋아요. 아빠랑 결혼할 거야. 라고 후식은 거울을 보며 말했다. 어째서 눈물이? 도장. 그리고 어디 가지? 풍차? 전부터 궁금했지만 풍차에서 만나요. 이 뜻은 무엇일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왜 땀을 흘리면서 발그레 하면서 아 쿵쾅 우와 저렇게 되는구나. 뭘 알아보는 거야 우리 아들. 왜 지력이 오른 거야? 어째서 똑똑해지는 거야? 무슨 지식이야. 자, 곡식의 탈곡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물레방아의 원리, 그 운동 에너지에 대해 배운 거예요. 수직 운동이 어떻게 회전 운동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가,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수직 낙하 운동. 그리고 가정교사 한번 또 하고 방어력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올리자. 이게 마지막이길. 방어력 한번 언제쯤 방어력을 뗄 수 있을까. 도덕성도 200 됐네요. 아, 90까진 갔는데. 정말 나쁜 사람을 봤어. 지나가던 똥개를 차버린 이상한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그런데 도렴도 일전에 고양이를 잡아먹지 않으셨어요?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도련님, 그렇게 내로남불 하시면 안 되죠. 도련님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가? 그럼 나도 반성해야 하는구나. 네, 반성하세요. 그런데 도련님이 반성하는 거 처음 봤어요. 도덕심이 높아져서 그런가? 생애 최초 반성을 했다. 진짜 한 번 남았다, 이거. 스트레스 점점 남네. 자파점가. 요거 하나 사줄까? 잠깐만, 이렇게 사고 하면 스트레스 0이죠? 요 상태로 팔면 설마 다시 오르나? 인형? 그만둔다. 안 올라! 이거다! 60원으로 스트레스를 내릴 수 있는 비장의 방법. 허점을 찾아냈다. 뒷골목 가보자. 밀수업자?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임금님도 알지 못하는 비밀의 물건. 뭐야, 뿅간. 물광 화장? 근데 돈이 없어. 이거 치킨 절반만 먹으면 안 돼요? 뭐야, 돈이 없으면 산다고 하지 말라고. 너무해. 이번 달도 쓸어 먹고 올까요? 가자. 무트에 간다. 네. 오기스트 따위. 공격, 후야하! 호라치아!
너무 쉽죠, 이제? 이제 누구야? 피가츠 벌써? 근데 항마력 만약 올렸어, 나. 심지어 한방이었고요. 아스터랑 설마? 아스터랑 붙어요! 아스터는 왕궁의 기사입니다. 공격 마법 어느 쪽으로든 강한 상대예요. 조심하세요. 어! 아스타 사마! 나의 검을 받으소서! 헤하하! 검기 마법! 으라차차차! 나 다 피해, 그리고. 어떡해? 이겼다! 왕궁 기사마저 이겼어! 용자의 검! 기품 250. 이게 기품 50이 아니라 기품 100인가봐. 그쵸? 많이 쉬고 오르네. 축하하네식. 앞으로 더욱 힘써주게나. 와, 도련님 축하드려요. 신난다. 야, 이거 옷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돈 있을 때? 한 벌만 더 살까요? 팀원의 반이 넘어간 센스 있는 작품이래. 이거 삽시다. 반이 넘어갔대. 이제 좀 더 돈 아껴. 다음 수학제까지. 너무 많이 샀어. 별별 요정. 얼마나 어떤 센스길래. 아, 좀 귀엽긴 하다. 근데 머리카락이 좀 아쉽다. 여기 또 본래의 식물이 머리카락이 붙어있네요. 자, 벌벌 옷을 입은 우리 아들 현재 항마력 또 꽤 많이 올랐어요. 항마력 좀 올리면서 예의범절 계속 갖추는 걸로 합시다. 아직 교육할 수 있죠? 항마력, 예의범절. 12월? 차라리 봄바캉스를 가. 어허, 수업료가 얼만데 잠을 자냐. 한두 번 남았는데 항마력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스트레스가 잘 안 빠져. 오에! 알았어, 알았어. 빨리 입어. 벌벌 요정은 못 입나봐. 18살 때. 18살은 또 이렇게 늠름한 우리 후식이짱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오명룡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입니다. 귤 머리, 얼굴이 그려져 있죠? 이제 항마력 더 이상 가지마. 97이면 거의 100이지 뭐. 그러니까 최대한 예의범절 쪽을 올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슬슬 매력도 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대망의 1월이네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뭔가 좀 갇혀있고 나가고 싶은데 평상복으로 시작할까요? 이 옷이 평상복인데 너무 안 본 것 같아. 갑시다. 이번에는 두 명을 동시에 공략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후보는 추가 스토리가 생겼다고 하는 원작의 히든 캐릭터를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성당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당이다. 오랜만에 남색신의 이야기를 들어야겠어. 아. 프란시스라고 합니다. 전에 신부님을 대신해 당분간 봐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노드 신부님이 남색신에 대해서 여러가지 가르쳐주셔서 저는 아직 수도사라 제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해드릴 수 없습니다. 신부님은 언제쯤 오시나요?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 되게 철벽치네. 참여 시간이 다가오니 볼일 없거든 이만 가주십시오. 하지만 저기... 달리 할 말이 더 있으신가요? 없지만 용건이 없으시면 이만 갖추기 바랍니다. 약간 마음을 열지 않는 타입인데? 보통 성당에 가면 노덱 신부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는데 저분은 정말 쌀쌀맞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드디어 마쳤네! 도련님께서 주인님을 위해 선물을 사오셨어요. 설마 내 돈으로? 아, 네가 번 돈이긴 한데 사음식골 예출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물인데? 선물을 보여줘! 야, 그 쥐꼬리만한 소톱만한 그림이라도 그거 하나가 얼마나 기쁜 건데. 뒷골목이나 가볼까요? 어, 뭐야? 헉, 왜 요즘 날씨에 또 눈이 내리는 거지? 하늘은 저렇게 맑은데 눈이 내려. 눈이 내릴 계절도 아닌데 말이야. 어? 드래곤이야. 두꺼... 누가 봐도 두꺼빈 아니지 않니? 과오. 도롱룡이라고 하기엔 몸이 너무 큰데. 킹킹. 소리도 이상해. 처음 본 동물이야. 얘가 그 이 성을 수호한다는, 바이케를 수호한다는 용 아니야? 뭔가 바란 눈치인 것 같은데. 아까 샀던 그 소세지 줄까? 아, 눈을 싫어하는 것 같다? 사람 말 알아듣는 것 같아. 너 진짜 사람 말 알아듣니?
그렇다면 우리 유튜브 한번 찍어보지 않을래? 너의 그 뿔과 날개와 꼬리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이라면 우린 금방 5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을 거야. 여기 천수건을 일단 머리에 써봐. 퀴앙. 두꺼비 있는 눈을 좋아하지 않았었나? 두꺼비 아니다. 정말 내 말 알아듣나 보네. 눈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신기한 두꺼비야. 그럼 두꺼봐, 잘해서 두꺼비 됐어. 어? 뒷골목은 언제 봐도 기분 나빠. 뒷골목 사람들하고 별로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또 눈 오는 것 같은데? 게다가 이쪽 날씨만 기분이 나쁘다. 뒷골목이라서 그런가? 어? 누가 있네? 어?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게 했군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이야. 이 이후론 다시 노지 않을 줄 알았는데. 광부? 발버둥 쳐봤자지요. 응? 어? 날 봤어. 일단 숨자. 무슨 일이야? 아닙니다. 누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럼 들어가지. 네. 뭐지? 암 거래하나? 모기 눈알 거래하나? 헉! 쫓아가야겠죠? 새로운 수도사님, 대체 어디가... 헉! 설마 악마 아니야? 어? 당신은? 새로운 수도사님이시네요. 우연이에요. 이게 성당이구나. 왜 아무 말도 없지? 수도사는 신부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노댁 신부님하고 다른 옷이네요. 네. 수도사에서 3년 정도 있으면 신부가 되지요. 그렇군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옷을 꿰고 계세요? 덥지 않으세요? 남이사, 꿰읍든 말든.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특별한 의무가 없으면 말 걸지 말아주십시오. 자마데스. 이 수도사님, 은근히 사람 무시하고 대화를 걸어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오! 죄송해요. 사람 무시하지 마. 대답할 땐 사람의 눈을 보고 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에? 어렵다. 왜 이렇게 극과 극이지? 사람 무시하지 마러 갑시다. 사람 무시하지 마! 네. 노댁 신부님은 말을 걸면 상당하게 알려줬는데 당신은 신을 섬기는 자면서 일반 사람에게 그렇게 무시하나요? 나 무투에 나온 남자야. 신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오히려 사람을 쫓아내나요? 어떻게 논리적이야. 그건... 말 안 해도 갈게요. 친절과 자애가 기본인 남색교인데 당신은 수도사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보이는군요. 근데 좀 말이 심한데? 우리 루트 틀어진 것 같은데? 일단 왕궁 가서... 우와... 아이구야! 이거 레오 루트 아니야? 내 심증 치하는 유감의 말에 표하네. 그럼 백성이여, 몸 건강히 하시오. 저건 성벽에 구멍이 보이네. 헉, 들어왔어. 와, 정말 왕궁 아니다. 으아! 오, 엄청 멋있어. 이번에는 프란시스와 함께 요 아스터를 한번 공략해볼까요? 거기 누군가. 우리 봤었잖아. 너 나한테 졌잖아. 헌데 당신 어디선가 만나지 않았나?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거 맞아요. 당신 저한테 무투 대회에서 한번 졌었죠? 저보다 약한 자. 저... 당신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진짜 왕국인지 모르고. 당신은 어? 왜? 이런 곳에서 당신을 만날 줄 몰랐다. 왜? 네. 왜? 설마 벌써 반한 거야? 왜 가만히 있지? 도망가도 되나? 당신 잠깐 거기 서라. 아, 너 진짜 도망갔어 진짜. 이제 아무도 없지? 당분간 왕궁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다. 도망가버렸어? 아, 왜? 말 좀 들어보지. 뒷골목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또 밖에 나와도 될까? 이런 복장으로? 그 경비병이 쫓아올지도 모르는데 어딜 가든지 경비병이 나타날 것 같아서 불안해. 찾았다. 여기까지 쫓아와? 우와. 어찌하여 그대는 바람같이 내 곁에 와서 이슬처럼 사라지는가? 이게 너무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우리가 뭘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뭘 했다고 이러는 거야? 벌써부터 고백을 해. 잘못했어요 들어간 건. 감옥이 싫어요. 무슨 소리인가? 나는 널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 나는 거짓말 같은 건 하지 않는다. 단지 복수를 할 뿐. 무투 대회의 복수를. 그렇다면 왜 저를 잡으러 다녔어요? 그건 또 발굴을 해. 당신 이름이 뭔가? 그래, 우리 이름도 몰라 서로. 통성명은 합시다. 제 이름은 식이에요. 식? 식인가? 네, 당신의 이름은 아스터죠? 저한테 무투대회에서 한번 졌던.
나라는가? 그럼요. 전 저에게 진 사람들을 모두 알고 있답니다. 그들의 약함을 보면서 나의 강함을 느끼려고.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군. 시계 이름을 알기 위해서 종을 찾아냈다. 그런...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근데 뭔가 이런 거 해야 좀 그 플래그가 서겠죠? 사실 나도 알려주고 싶었어. 이거 하면 당황하겠지? 사실 나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당신을 이긴 자, 당신보다 강한 자의 이름을. 그런가? 당신을 이긴 자, 그리고 이길 자. 우리는 마음이 통했군. 제 존재가 당신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당신에게까지 전해졌나 봐요. 왜 이렇게 둘이 얘는 급격해, 애들 사이는. 알아내시, 나는 이만 가보겠다. 변태 쫓아내는 방법은 변태와 똑같이 하면 된다고 큐박이 들었는데 정말이네. 이해는 이, 눈엔 눈이었구나. 얼굴은 되게 잘생겼는데 이름 한번 물어보려고 몇 개를 쫓아내는 거 보니까 변태 많은 것 같다. 그리고 프란시스 어차피 성당 있겠죠? 아, 또 성당이구나. 오늘은 근데 약간 신처럼 하고 왔어. 수도사님의 삐뚤어진 말만 들을 텐데 나는 왜 자꾸 여기로 오는 거지? 어? 유머가 있어? 그럼 프란시스님 이만 조심히 가십시오. 앤데 또 오셨습니까? 아, 오늘도 찬바람이 마구마구 불어닥치네. 그럼 옷을 입으십시오. 말을 저렇게 해도 속은 여린 분이야. 너무 오해 마라. 앤델씨는 수도사님을 잘 아시는군요. 물론 어릴 적부터 내가 길러왔는걸. 프란시스님은 유명한 신학자의 아들이셔. 고압적이고 버릇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 그런데 주인 나리가 프란시스님을, 아니 아들 하나쯤은 신부가 돼야 자기 체면이 선다고 프란시스님을 팔아치우듯이 수도사로 보낸 거야. 엉뚱한 부분 알아버렸네. 유모가 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자기 혼자서 추측한 것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수도사가 된 것은 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수도사가 되려고 했나요? 노대님께서는 참고로 남색 천사님의 특정 부분을 동경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신을 의탁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몸이니까요. 인간은 본디 많든 적든 죄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얘는 진짜 수도사 같네. 죄 많은 제가 진정 신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엄격히 다스려야 합니다. 죄 많은 저? 하지만 그렇게 자리를 누르면 괴롭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의 계열에 따라 절 스스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게 제... 으크. 괜찮으세요? 나이조부? 괜찮습니다. 숨이 가빠 보인다. 어디 아프나? 악마를 봉인했나 몸속에? 손 대지 마! 찰싹! 저기 탁상에 있는 약을 갖고 와주십시오. 오잉? 이제 괜찮아요? 꿀꺽. 추한 모습을 보여드렸군요. 신경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발작이 납니다. 신경이 날카로운 것도 그것 때문인가봐. 나 인프제, 나도 한예민 하는데 나랑 좀 통하는걸? 그럼 돈 벌러 가볼까요? 나 그새 1kg 쪘네. 남색제 돈 벌자. 아스터랑 설마 붙나? 아, 피카츄네. 노란 꼼장어 한방에. 와, 또 1등. 이번에 아스터랑 못 싸웠네요. 아스터를 이겼어야 되는데. 광장 한번 오랜만에 갈까? 아, 거기 시기 아닌가? 당신은 왜 저를 자꾸 쫓아다니는 거죠?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겠나? 네? 얘 조금 성가셔. 그럼 아스터님? 그냥 아스터라 불러라. 아스터짱. 그래, 그렇게 불러다오. 아스터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돈 뵐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왕자님께서 밖에 많이 돌아가셔서 찾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왕자님, 아스터가 찾아요. 얘는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 너는 이분을 모르나? 이분은 대대로 왕을 수호하는 용족기사. 그 용이 아스터구나. 아, 그래서 얘 혼자 내적 친밀감 맥스였구나. 내가 잘해줘가지고. 어떻게 아스터님 모를 수가 있지. 아스터 짱이라니. 너보다 나이가 10배는 많다고. 나도 한 나이에. 나도 106세야. 자네, 그러지 마라.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뿐이다. 씩, 나 때문에 오해받았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서로를 잘 아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다.
그대 이야기를 해달라. 나보다 10배 이상 더 산 것 치고 너무 사람을 대하는 그게 없는데 스킬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뭔가요? 골라보세요. 그렇군. 너를 더욱 잘하게 되었군. 우리 이제 친해진 건가? 이봐, 무슨 백력살 산 존재가 이렇게 사회성이 없어. 하지만 나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걸요. 너 거 스탯도 한번 띄워봐. 나는 하늘의 용, 천룡 일족이다. 바이케 왕가가 바이케 왕국을 건립할 때부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천룡이 바이케 왕을 지킨다. 나는 30년 전부터 바이케 왕을 지켜왔다. 아스턴 몇 살인데요? 난 아직 148살이다. 나보다 40살 많네. 148살이면 드래곤 치고 너무 어린 거 아니야? 거의 인간 나이 14살인 거 아니야? 오늘 이만 가보겠다. 식도 안녕히 들어가시게. 아스터 저 사람, 아니 저 용, 왜 나를 보면서 친한 척을 할까? 부담스럽네. 그때 이 뒷구멍에서 만났던 용이 아스터인가 봐, 그쵸? 보나가, 어? 저 녹색 로봇 수사님 같아. 저기 수사님. 어, 형제님. 저를 따라다니시는 건가요? 님 모습을 보고 설마 했는데 역시 수도사님이셨군요. 역시 남들과 느낌이 달라요. 그 말은 이상하단 뜻입니까? 그건 맞아요. 한님인 하네. 다른 사람에게서 잘 느껴지지 않는 고요한 분위기가 흘러요. 되게 잘 말해준다. 뒷골목에서 광부랑 가는 거 봤어요. 뭐 하신 거예요? 뒷골목은 불결한 악행의 근원지. 수행하는 몸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분명히 수도쌤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요. 광부들은? 저는 광부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광부들은? 네, 제가 잘못 봤나봐요. 잘못 본 걸로 치죠. 흥, 칩뿡. 하지만 그건 분명히 수도쌤이었는데 쟤 너무 안 넘어와. 왜 이렇게 노잼이야 쟤? 과연 19세의 후식이는? 19세 너무 갑자기 옷이랑 잘 어울렸는데? 또 박미남 전사님께서 그려주신 후식이장입니다. 이거 그 비밀상점 점이랑 되게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후광 대신에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오! 눈 밑에 딱 찍혔어. 그쵸? 어울릴 줄 알았어. 자, 갑시다. 아크로바틱 뮤지컬은 매력이 오르는데 기품을 포기하네요. 요거는 안 돼. 가정교사와 매력 요렇게 왔다갔다 하자. 일단 초반 능력치를 볼게요. 매력 27이죠? 지능 406이에요. 27, 406. 어? 브라더. 네가 그 신입인가? 난 브라더. 편하게 형이라고 불러도 돼. 근데 맞춤법 지켜주실래요? 매력이 20몇 아니었어요? 조금씩 이득 본다 그래도. 버나가를 거닐어볼까? 이 고급스러운 펠트 겨울옷을 입고. 어? 규보! 바깥에 웬일이야? 너 농땡이 치고 있었지? 집안일 안 하고. 전 그럼 갑니다. 오 깜짝아. 아 규브 이벤트 아니었어? 식. 아스터. 역시 식은 멀리서 봐도 밤하늘의 별처럼 빛이 난다. 어 약간 얘 그리고 너무 표현이 오글오글한데 아무렇지 않게 말해. 저자는 누구길래 너한테 친한 척 하는가? 우리 집 집사 규브예요. 그렇군. 나보다 친한가? 당연하죠. 인 외 중에선 제일 친해요. 가족인걸요? 그, 가족이라. 가족은 제일 친한 거겠군. 그렇다면 자네와 제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족보다 제일 친한 건 친구일려나? 친구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나? 아, 저를 이기시면 친해져 드릴게요. 올해 9월 30일 남색지에서 봬요. 그건 연인이 아닌가? 아, 너무 직설적이야. 얘는 약간 머릿속에 인간관계를 사전처럼 외우고 다니는가 봐. 그쵸? 코딩이 단순해. 이과형이야. 이것은 책에서도 봐봐. 책으로 공부했네. 연애를 글로 배웠네. 무슨 책이요? 아 이런 책이다. 사랑의 에너지. 슈퍼 에너지? 수상해. 식을 위해 읽었다. 너와 친한 관계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근데 시기가 표정이 이러니까 요런 말을 할 때 되게 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저랑 친구하고 싶은 거예요? 아스터 가지고 노는 것 같아. 아니다. 그럼요. 다 알면서.
나는 친우 이상의 관계를 맺고 싶다.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건가? 나는 널. 잠깐만요. 무엇 때문인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저 규부가 불러요. 이만 가볼게요. 밀당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저 용이 날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였어? 규부, 내가 그렇게 잘생겼어? 떠보는 것 같아. 도련님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죠. 이렇게 말해야 규부도 먹고 살겠죠?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표정, 너 되게 억울한 화장실의 요정 같아. 그리고 광장. 아, 왜 자꾸 나 쫓아다녀. 너는 오늘도 아름답다. 아하하, 아스터가 더 아름다워요. 나도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아, 하지만 그대가 더 아름답다. 근데 난 이런 건 좋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약간 자존감이 오른다고 해야 되나? 내 정신적인 건강으로서도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런 연애가. 왜 바이케 왕가를 소화하는 기사가 되었나요? 바이케의 초대 국왕 바이케 션샤인과 천룡 일족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족 중 한 명이 바이케의 왕을 지키러 간다. 바이케 션샤인님은 대단하신 분이었나봐요. 평생 지켜준다는 약속 아무나 못하... 설마 바이케 션샤인님께서 용족 대표와 눈이 맞으셨나? 설령 바이케 왕국이 멸망하는 일이 있어도 바이케의 이름을 이어가는 자는 대를 걸쳐 지켜주는 것이다. 용족은 계약을 목숨보다 더 중요시한다. 계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스스로 용의 이름을 쳐버리는 것이다. 용들에게 계약은 그렇게 큰 의미였구나. 일단 그럼 저 보증 좀 서주실래요? 인간들은 계약이라는 중요성을 잘 모를 뿐더러 계약의 힘을 간과한다. 계약이나 약속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왜 그러는가 식. 저 갈게요. 벌써 가려는가. 아스터는 전화를 지켜야죠. 나는 집에 가서 우리 통장 창구를 지킬게요. 알았다. 이만 들어가 보지. 뭐야 이 섭섭한 기분은? 내가 아스터를 좋아한다는 착각은 하지 않았으니 다행 아닌가? 하지만 뭘까? 내 심장. 심장아. 정상작동. 정상작동. 호수 한번 가볼까 오랜만에? 로웰시와의 추억의 장소? 아! 이 노래는? 이 안개는? 진짜 수도사님이다. 뭐하는 거지? 몸을 씻는 건가? 오! 에? 몸에 저 상처는? 누구십니까? 저기 그 몸의 상처는 대체 숨기까지 했으면서 굳이 또 물어보네. 뭔가 학대당한 경험이 있나? 안 좋은 일이라. 아,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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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게 나겠죠. 미안해요. 마음의 상처라. 네? 왜 웃지? 참 신기한 소리를 하시는군요. 저를 걱정하다니. 이런 말도 처음 듣습니다. 그럼 제가 걱정해주는 사람이 될게요. 안 되나요? 참견이 지나치십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이상합니다. 왜 저를 내버려 두지 못하십니까? 너 루트를 탔으니까. 매일 아슬아슬하게 신경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어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요. 어설픈 동정을 싫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지 마십시오. 얘도 약간 싫진 않나 봐, 그쵸? 이런 식으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멋대로 남의 영역을 침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거면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괜히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 만나도 되는 걸까? 4월에는 일단 광장 시! 아, 머리카락만 저렇게 사랑거릴 수가 있나? 용종이다 그런가? 한번 만져보고 싶어. 에잇? 역시나 아스터가 이 용이었는데 뭘 잡아다니... 꼬린가 설마 그 머리가? 이 두꺼비가 아스터? 아, 되네. 쿨타임 있나봐. 그럼 그때의 두꺼비, 아니 용이? 이 모습은 내 본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마법이 시연되고 있다. 평소엔 괜찮지만 이런 조금 흥분해서 마법이 불안한 상태에서 놀랄 일이 생기면 금방 변한다. 아, 그때 식을 처음 보고 그때 거기서 날 처음 봤다고? 나한테 졌던 건, 나한테 처참하게 패배했던 건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내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그 전에 넌 이미 나한테 무너져 내렸어.
보통은 사람 두세 태우고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노력하다. 탄 사람은 정말 재미있겠다. 하늘을 보고 싶은가? 절 태울 수 있어요? 내가 본 모습으로 변하면 내 어깨를 잡고 놓지 말아라. 탈 수 있어? 그런데 날면 잘못하다 떨어질 수 있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면 내가 죽겠다. 아니, 떨어지면 죽어, 인간은. 떨어지면 죽기 전에 죽어. 믿어도 될까? 와! 근데 엄청 이쁘다. 엄청 멋있다. 그리고 심지어 뒤에 시계 일러스트도 엄청 갑자기 고퀄이에요. 커마는 안 되겠지만. 내 어깨에 파묻지 말고 고개를 들어봐라. 어봐라. 어봐라. 날고 있는 게 느껴지나? 껴지나? 껴지나? 내가 정말 하늘을 날고 있어요. 잭! 하늘은 굉장히 멋있어요. 최고야. 당연하다. 하늘은 나의 고향이니. 향이니. 향. 정말 예쁘다. 즐거웠나? 정말 재밌었어요. 최고예요. 언제든지 널 태울 수 있다. 정말이에요? 그래. 시계 부탁이라면 내 뭐든지. 정말 고마워요, 아스터. 그럼 일단 이 보험 서류에 도장 찍어주시고요. 셔틀 운행 계획서도 사인해주세요. 성당 가야죠? 프란시스 만나야죠? 약간 기빨리지만 식님 오셨군요. 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약초를 날던 중이었습니다. 어떤 약초요? 두통에 잘 듣는 풀입니다. 게보린초라고. 혹시 소사님의 약인가요? 제가 키운 것이지만 이제 저는 쓰지 못합니다. 왜? 내성이 생겼나? 이것은 신경통에도 좋은 약이지만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 경우엔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쓰면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들은 다른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빠져요? 예를 들면 점점 정신이 망가지던지. 헉! 망가져요? 그럴 일은 거의 없지요. 하지만 약은 복용할수록 내성이 생기는 데다 이 약초를 계속 복용하면 목소리 축적되는 것이 많죠. 최대한 참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약초는 어디로 옮기는 건가요? 지하실에 놔야 합니다만 같이 날라드릴게요. 사양은 안 하겠습니다. 참, 저게 필요할 때는 또. 네. 오, 여기 처음 와봐. 여기 넣으면 되죠? 먼저 올라가십시오. 저는 좀 더 이따 올라가겠습니다. 어, 문이 안 열려요. 안 열리다뇨. 문을 닫으셨습니까? 지하실 문은 빡빡해서 한번 닫히면 좀 열리지 않는데 진작 말하라고 그런 걸. 역시 닫혔군요. 조금 있으면 사람이 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와, 깜깜해 라고 하는데 왜 하얀색으로? 아하, 이런 침묵은 견디기 힘들어. 하지만 나는 아이. 어두우니까 아무래도 기분이 으스스해요. 저는 이 편이 더 안정이 됩니다. 왜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제가 죽은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고통뿐인 이 육체를 어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얘 좀 위험한 애 같아. 오늘은 쓸데없는 말을 하는군요. 잊어주십시오. 세상엔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요. 로보토미 한번 해봐라. 로보토미 한번 플레이 해보면 이 현생이 얼마나 달콤하고 따뜻한 곳인지 알게 될걸? 당신을 보고 있으면 기묘한 느낌만 듭니다. 기묘한? 가령. 어? 내 얼굴을 쓰다듬었어? 기분이 이상해. 왜 제 뺨을 만지는 거예요? 응? 왜 또 기분이 나빠 그것도? 충격 먹었어. 아, 제 말은 아,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시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 노대신부님 너무 오랜만이야. 수도사님. 식님. 수도사님. 또래가 주십시오. 잠시만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갑자기 이렇게 조자세요. 어, 일단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왜 저를 만졌죠? 그건 당신은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나요?
저는 당신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차갑게 굴었잖아요. 전 당신에게 해가 될 겁니다. 어째서요? 아, 알았어요. 묻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이라고? 왜 만졌어 그럼? 비밀 상점에서 새로운 쇼핑을 합시다. 양복 두루마기밖에 못 입겠다 이제. 그쵸. 19살부터 착용 가능하고 깊은 50이래. 근데 너 비싼데? 사봅시다. 양복 두루마기 기품이 50이나 오른데. 오! 와 이거 되게 멋있다. 꽁꽁 싸맨 옷이라 그런가? 느낌이 확 다른데? 일단 프란시스 성당 기다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식님에게 이제까지 한 일들을 생각하면 당신이 언제든 오지 않아도 이상할 게 없었는데. 알긴 아는구나. 눈치는 있네. 왜 이제서야 나타나셔서. 오히려 수도사님이 절 싫어했잖아요. 아닙니다. 깜짝이야. 저는 단지 오오오. 아 깜짝이야. 내가 잡은 거구나. 괜찮아요? 다이조부? 아, 아. 너무 근데 그림체가 미형이 됐는데?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도사님이 이렇게 어리게 보였던가? 신도사님 몇 살이에요? 설마? 올해 20살이 됩니다만. 나랑 비슷한 나이구나. 평소에 차가운 모습만 보다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서야 알겠어. 신도사님, 당신은 절 싫어하지 않았나요? 싫어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까지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네? 이제껏 절 받아준 건 신분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다들 절 욕하고 매도해도 제가 수산이 편히 될게요. 또 얘들 갑자기 엔딩도 보기 전에 고백하고 난리 난다. 전 단지 당신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쉬운 감정이면 그냥 가십시오. 알량한 동정심은. 얘는 왜 또 왜 이래? 왜 또 밀어내? 방금 다 말해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까?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야. 절대 그런 동정심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좋아서 도와주고 싶어요. 저와 같이 있으면 분명 후회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다른 분이 계셔서 보험이 들어져 있거든요. 저는 왜 아무 말도 없지? 역시 잘 모르. 야, 너 그 책 좀 빌려주라. 아스터 거 연애학개론 책 좀 빌려와라. 그럼 내가 먼저 말해볼까? 직접적으로 가볼까? 규율이 엄격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쩐지 다른 형제들보다 저를 싫어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성장이 늦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탓인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바로 벌을 받았습니다. 그 등에 상처가 벌의 상처인가? 한겨울에 다락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갇힌 적도 있고 결국 수도원으로 보내지긴 했지만요. 수도원이 낫네. 나쁜 기억을 떠오르게 했나? 그 덕분에 집을 떠날 수도 있었고 제 자신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천한 인간인지. 야, 집안이 자라온 환경이 이렇게 중요해. 부정하셔도 근본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너무해. 그럼 한번 돈을 쓸어모으러 가볼까요? 이번에는 한번 뮤지컬 가볼게요. 안 되면 다시 전투하러 가고 댄스 대회 나가보도록 하죠. 내 체력을 믿어보죠. 시기 아주 잘했어. 제발. 와, 우승! 그렇지. 여기서 이제 매력이랑 기품을 끌어모으는 거야. 매력 25, 기품 25. 앞으로, 아, 이제 앞으로도 한 번밖에 안 남았네. 전부터 왔어야 된다. 하하. 그럼 능력치 얼마야? 매력 171? 이거 희망이 있다. 매력만 조금 신경 써서 올리죠. 도덕심, 지능은 이대로만 유지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일단 성당 가볼까요? 남자 왜 이렇게 잘생겼어? 프란시스를 만나러 왔는데 오늘은 없군. 프란시스 수도사님과 친하나요? 지나다마다 각별한 사이지. 가끔 밖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네. 그렇구나. 그럼 뒷골목에서도 만난 적이 있어요? 가끔 만났다만 자네가 그걸 어떻게 하나. 헉! 정말 프란시스가 맞았어. 그를 알고 싶나? 네. 프란시스는 참 귀여운 소년이었어.
어릴 때부터 말귀를 잘 알아듣고 착한 아이였지. 어? 하지만 수도사님은 성장이 늦었다고. 그리고 많이 갇혀 지냈다고. 그리고 무슨 소리인가? 그 녀석처럼 자유롭게 진실한 사랑을 받을 사람도 손에 꼽을 정도인데. 에? 아버지가 엄격하고 수도사님을 싫어하다 들었어요. 그 녀석은 피해 마상이 심해. 그래서 가짜를 있는 것처럼 생각하곤 하지. 에? 저자의 말이 사실일까? 왠지 매운 냄새가 나. 이게 무슨 냄새지? 코끝이 얼얼해지는걸? 이거 맞아? 아, 그리고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가 부러워한다는 그 얼굴. 마지막 20살 커스터마이징은 의문의 여성 전사님께서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해 주셨고요. 근데 이제 차은우님께 신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린 얼굴로 새로 가도록 합시다. 두둥. 잠깐 후식맨 2.0이라고 필터 씌운 얼굴로 캠방을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당시의 얼굴로 교체됐습니다. 실사에서 실사로 이렇게 변경됐으니까 맥락은 일치하죠. 나 그리고 키 180 됐어요. 와, 키 엄청 컸어. 돈이 좀 있을 때 매력이랑 신앙심을 올립시다. 이거 말고 요걸로 가보자. 겨울 바캉스? 막 봤을 거야 아마. 뮤지컬 댄스를 마저 하고 매력 200 됐다. 헉, 깜짝아. 요즘에 요즘에 도련님 얼굴에서 윤이 나요. 너도 느껴져? 내가 최근에 얼굴을 갈아 끼웠거든. 이게 바로 저의 식단 때문? 아니, 포토샵 덕분이야. 포토샵과 스냅챗에 감사해. 웃기지마. 잘생긴 건 순전히 내 탓이고 내 덕분이고 나 때문인 거야. 야, 이 대사를 아까 그분의 얼굴로 했으면 진짜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이러고 하니까 좀 너무 웃기다. 도련님은 주인님을 닮아서 그래요. 어, 그래, 닮았어. 내 얼굴이야 저거. 필터 씌운 얼굴이야. 그런가? 아버지가 정말 멋지긴 하지. 어, 나쁘지 않은데요? 물론 배우는 게 좀 더 많이 오르긴 하는데. 일단 왕구. 아, 식! 아, 아스터, 나 얼굴이 좀 달라졌어. 혹시 그 사이에 내 꿈을 꾸지 않아, 성형을 하지 않았나? 그러고 보니, 식, 기겠군. 얼굴이 변했군. 이제 알았구나. 저도 곧 성인이니까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인간은 이렇게 쉽게 변하는군. 아스터키도 금방 따라잡을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보지 않을 새해 더 아름다워졌다. 20살 되자마자 미모 관련 이벤트가 휘몰아치네. 자, 이것을 받아라. 어?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얼굴 가리고 다니라고? 나라고 생각해라. 네? 고마워요. 그건 어느 책에 쓰여있던가요? 당장 그 책 버려요. 안 그래도 벽이 좀 허전하긴 했는데. 식은 금방 변하기 때문에 자주 봐야 하지만 나는 언제까지고 이 모습 이대로이다. 저 얼굴 변한 거 은근히 돌려 까시는 거예요? 성당. 아, 노댁 신부님. 오랜만입니다. 얼굴이 많이 변하셨군요. 전 잠시 지하실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잘못 닫히면 쉽게 열리지 않아요, 그 문. 지하실은 안쪽에서 열면 금방 열리는데요. 오? 프란치스쿤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요. 안 그래도 그때 식군과 프란치스쿤 둘이 뭐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음악 좀 봐. 이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야, 쟤 무서운데, 프란시스? 되게 소심한 척 다 하면서 애가 안 큰 폭스네. 시인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대화창 보다, 대화창. 여기 눈 마주치지 말고 대화창 읽으세요. 프란치,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러십니까? 사실 저번에 노댁 신부를 만났어요. 그 지하실 문, 당신이 여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던데요. 제 말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왜 그랬죠? 그리고 뒷골목에서 만나고 분명 당신이었는데. 저에게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반전이 있나? 거짓말이 아니라 그럼 왜 저한테 자꾸 숨기려고 하시죠? 당신이야말로 당신과는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상관없는 얘기라뇨?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사실이에요. 팩트는 뭐죠? 절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시는군요.
당신을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을 수 없다면 왜 저와 같이 있으십니까? 뭐라고요? 이런 말장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싫으시면 왜 여기 있으십니까? 야, 근데 되게 얘들 싸움은 현실적이다. 누가 형없었다고 했어요? 저도 이제 싫습니다. 당신과 마주하기도 싫습니다. 회피하지 마세요. 프란시스는 대답하기 싫으면 무조건 싫다고만 해요. 당장 나가십시오. 결국 이렇게 나가라고 하잖아요. 절 좀 더 똑바로 바라봐라 말이에요. 내 눈을 바라봐. 왜 자꾸 너 눈 깔고 있어? 마주치란 말이야, 나의 두 눈을.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알았어요. 나가죠. 원하는 대로 나갈게요. 아, 또 근데 이래 나간다 그러면. 프란시스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다 해놓고.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 어릴 적 길거리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마주쳤었나요? 신학자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나 분수대 앞에서나 공부하러 떠나던 그 길가에서 아버지께 벌을 받아 달아에 갇혔을 때 작은 창문에서 가끔 봤습니다. 진짜야 이것도? 전혀 몰랐어요. 친해지고 싶었으면 언제든지 말을... 당신과 친해질 마음 없었습니다. 그저 보기만 해도 그날의 기분이 좋아지고 당신의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보며 한참 웃었습니다. 당신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어쩌다 가끔 외출했을 때 스치는 사람의 찬양이 당신이기를 바랐죠. 진짜일까? 그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했죠. 수도사가 되기 전까지는요. 당신을 처음 봤던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말을 걸고 걱정을 해주셔서 사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하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일까? 왜 이렇게 얘 수상하지 이제?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프란치, 내 말을 못 들었나? 잠깐! 후다닥. 뒷구멍까지 왔어. 저번과 똑같아. 이 기분 나쁜 느낌, 안개. 일부러? 방금 슬쩍 나 봤어. 그래, 들어가 보자. 갑자기 나온다고 이렇게? 야, 예고를 해줘. 아, 너무 근데 아직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 자, 일단 들어가자마자 아크로바틱을 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나왔는데 아마 이 남성이 프란시스 같아요. 그리고 남작이 나왔어요. 남작이 괜찮아. 이 아이가 원하니까. 프란시스가 그리고 완전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랑을 받는 방식이 굉장히 특별하네요. 그리고 남작과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뭐야, 그러면 남작이 있었잖아.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시계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프란시스가 나를 알아봤어요. 다시는 여기 안 오기로 하지 않았냐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쟤랑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는데? 계속해서 저런 걸 원할 거 아니야. 스키 닦아라. 저는 감사합니다. 프란시스 루트 계속 타야 되는 거 맞겠죠? 나 좀 걱정되는데? 아스터를 같이 봐서 너무 다행이야. 반짠 반짠이 아니에요. 짠이 아니야. 불닭볶음면이야. 일단 뒷골목 가볼게요. 아, 아스터다. 이쯤에서 사라졌군. 어느 쪽으로 갔는가? 분명 언제나 이 부분에서 사라졌습니다. 추가 변력을 데려오라. 전체를 포위해야 한다. 뭐야, 체자레의 일파를 찾나? 저렇게 무서운 아스터는 처음 보네. 무슨 일이지? 씩! 여기서 뭐하고 있나? 돌아가라! 네, 왜요? 여기는 씨에게 위험하다. 한두 번 아무것도 아니고. 아, 위험하더라, 아까 씨가! 아까 보니까 위험하더라! 야, 용이, 100살 넘은 용이 말하는데 이유가 있겠지. 가자. 뭐야, 요즘에 아스터를 만나기 쉽지 않고, 뭐가 그렇게 바쁜 거지? 귀찮았는데 잘 됐지 뭐. 그래도 섭섭한걸. 아스터는 자기만 보고 싶을 줄 아나? 돌아가자.
도련님, 아까 전에 누군가 다녀가셨어요. 에? 누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어디서 봤더라. 누구지? 선생님인가? 되게 재수없게 생겼는데 누군지 저도 상관할 듯 하면서 안 나네요. 재수없게 생겼다? 어떻게 생겼어? 얘 비켜봐. 이 뒤에 있는 초상처럼 생겼니? 남자 여러 잡아먹게 생겼어? 누구지? 왜 이렇게 애매하게 설명해? 너 왜 그래? 이 얼굴이냐고. 큐브야, 다시 와봐. 오늘 아 만나야 되나? 나 잘 모르겠어. 프란츠 계속 만나야 돼? 호수? 이제 노을의 말입니다. 그만큼이나 좋아했으면서 피해자인 척하기는. 그런 짓 따위. 이제 당신과 아 근데 안 한대. 뭐한 짓이야? 아이고 진정해 소년. 그랬군. 프라이시스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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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만 물러가지. 저분은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이십니다. 그분은 저에게 매우 친절하셨고 전 엄격한 아버지보다 그분을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따로 공부를 가르쳐준다고 하셨을 때 저는 의심치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만해요. 그래. 부탁입니다. 제발 저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이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알았어요. 약속해요. 정말 제가 원하는 거 나 못할 것 같은데? 나 안 돼. 아, 못해. 못해. 안 돼! 아! 아, 합의하에 지금까진 강제였다면 약초 얘기 해드렸던가요? 한번 내성이 쌓이면 몸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제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 그 경우와 같다고 지금 프란시스의 상태가. 전 분명히 남자에게 당신도 상상도 못할 여러 일들을 당했죠. 하지만 그 집을 나온다는 점이 있다면 엄격한 집안에 어울릴수록 어찌된 일인지 체벌이나 나쁜 소리를 들을수록 주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악한 욕망을 누르고자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역효과였죠. 그러다 당신을 만났지요. 나의 완벽한 이상형을. 당신을 보면 볼수록 매몰차게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나의 욕망은 한층 깊이 들어가. 아, 그래서 일부러 화냈나? 그래서 그렇게 자꾸 밀당을 했나봐. 날 이용했던 거야. 너야말로 가스라이팅 했구나. 인세인. 근데 이거 좋아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실수록 저는 당신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질 뿐. 이봐 이봐, 이런 걸 좋아해 얘는. 내 마음아 엄마하 나하하. 내가 다신 당신을 보지 않으면 이런 생각도 없어지겠죠? 예? 제가 올수록 신경증이 심해지고 제가 올수록 다른 남자를 찾았다고. 그럼 좋아요. 다신 찾아오지 않을게요. 그럼 괜찮아지겠죠? 이거를 제일 좋아하는 문장 같은데 이게? 가장 괴로울 수 있는 문장이잖아. 제가 당신을 때리는 것보다 낫죠? 전 가겠습니다. 아! 어우 다행이다. 뭐 나올 줄 알았어. 다행이다. 아스터 어딨어? 아스터. 왕궁? 없어, 아스터. 어떡하지? 주교님,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양기를 다 빨렸어요, 지금. 기가 다 사라져버렸어. 능력치를 좀 보면, 매력은 이제 우승하면은 275 되거든요? 300까지만 목표를 해보고, 신앙심을 조금 더 고취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알바를 뮤지컬로 하고 차라리 신앙심을 배우자. 근데 알바 먼저 해야겠다. 이렇게. 옳지. 춤을 춰서 매력을 올리고. 아! 무대가 너무 타서 넘어졌다. 아예 아파. 뭐야? 어느 팬? 어머머 괜찮아요. 난 당신의 팬이에요. 온전히 당신을 갖고 싶다는 위어머니 당신을 부상당하게 했어. 네? 그건 그냥 무대가 낡아서. 알아요 알아. 당신 절 원망하고 있다는 걸. 이건 제 성의예요. 받아주세요. 헉! 그래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장 성의를 내놔. 200원. 내일도 와야 할 거야. 고맙네. 우편으로 붙여주셔도 되는데.
매달 주셔도 되는데. 아, 신앙심 너무 안 오른다. 야, 이거 봐야 되는 건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건가 모르겠지만 가봅시다. 나하하, 내가 그랬지. 그 말 듣고 충격받아서 다시 남작을 찾았나봐. 그만둬! 소은이야, 역시 와주셨군요. 당신이라면 꼭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런, 나를 미끼로 쓴 건가?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좋아, 마음대로 해. 이번엔 봐주겠어. 그럼, 날 보고 일부러. 얘 봐봐, 요물이라니까. 복수라니까, 복수. 시인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바라는 게 이런 것이야? 네, 이전부터 원하고 당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동의할 수 없어요. 이만 갈게요. 탁! 프란시스, 언제 나와? 식님. 아! 야! 아, 아직은 아닌가? 아직은 아닌가? 야, 처음에 눈만 보여주길래 아직은 아닌가 싶었는데 방심했다. 프란시스가 먼저 저를 유혹을 하네요. 그리고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안 해주면 남자한테 갈 거라고. 시기는 결국 유혹에 말려들었대요. 근데 잠깐만, 의외로 그렇게 이번에도 한 명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프란시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시기가 인격이 변했어요. 야,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이게 되게 개인적이고 프라이빗한 어떤 표현들이잖아요. 이것도 누군가가 이 게임을 팔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썼을 거 아니야. 이거를 남에게 보여줄 생각을 했다는 게? 창작자란 그런 것인가? 나 그게 좀 경이로운데? 아무튼 굉장히 프란시스는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경험은 최악의 기분으로 끝이 났다고 해요. 둘이 사랑에 빠져버린 것 같아. 근데 시기는 그래도 약간 거리를 둔다. 그쵸? 이런 식의 사랑은 바라지 않았어. 아, 누가 때렸냐고요? 시기가 때렸어요. 할 거 다 해놓고? 시기도 어이없네? 아직 아스터 남았죠, 우리? 식! 아스터! 잘 있었나? 아스터, 대체 뭐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는 그동안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고 싶지 않았나? 하나도 안 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또 시기가 프란시스 포지션이야, 그쵸? 굉장히 시기가 피곤하게 그럼. 식, 무슨 짓인가? 때리는 것도 배워왔어. 아스터, 꼴도 보기 싫어. 언제나 왕가의 일이 제일 먼저잖아요. 저한테 신경 쓰지 말고 왕국의 일이 더 신경 써요. 아스터는 저보다 다른 사람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러니 왕자님과 전화부터 챙겨요. 야, 일이다. 일하는 거 이해해줘야지, 씨가. 그렇지 않다. 날 제일 먼저 둘 거 아니면 필요 없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너무 어린애 같아. 식은 너무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식은 외면하는가. 아스토가 운다. 식은 나를 좋아하는 것이냐. 나는 당신을. 바이케와의 계약을 파기했다? 나는 더 이상 바이케 기사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으면 네가 그렇게 굴면 안 되지, 시가. 너 때문에 퇴직하고 백수 됐잖아, 지금. 나도 아스터를 정말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서 그랬어요. 그게 저 말인가, 식. 하지만 아스터가 왕의 기사였기 때문에 왕자를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났어요. 아스터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서야 말해주는가. 나는 백수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아스터가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까봐. 어허, 깝깝하기는.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초상화보다 내가 더 많이 네 곁에 있겠다.
진짜인가요? 용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꼭 약속이에요. 마법소사, 왜 그런 표정인가 식. 설마 그게 끝이에요? 무엇을 말인가? 책임을 지셔야죠. 어떤 책임이 필요한가? 답답하네. 와, 근데 일러스트 엄청 예뻐. 아스터가 너무 예쁘게 그려졌어요. 건전한데요? 역대급으로 건전한데? 그리고 아스터도 싫지 않다고 하네요. 아, 근데 아스터는 심지어 그 로엘에 비해서도 되게 그림이 순해요. 그렇게까지 그렇지, 그렇지만도 않네. 구석구석에 뭔가 있네요. 그리고 여전히 구구절절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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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진짜. 프란시스에 비하면 되게 진순이네, 진순이. 어험. 이제 모든 이벤트가 다 끝난 것 같죠? 마지막 스탯은 일단 체력이랑 좀 높은데 진우도 괜찮은데 기품은 700을 넘겼고요. 다행히 매력이 조금 아쉬워요. 더 아쉬운 건 신앙심이에요. 과연 제가 염원하던 남색 천사가 될 수 있을지 가보도록 합시다. 도련님은 성인이 되셨습니다. 훌륭히 성장하신 도련님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련님! 어! 왕궁에서 도련님을 모시러 마차가 왔어요! 나를 말이야? 나 국왕 되나? 하여간 어서 가보세요! 무슨 일일까? 아! 아스토! 어서 오라시! 그대의 실력과 인품, 그리고 충성심까지 한 명의 어엿한... 아, 기사... 기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철룡 아스터 이름을 명하노니 그대에게 기사의 칭호를 내리겠노라. 나 전사평가가 너무 높았나봐. 저같이 부족한 몸이 기사가 돼도 좋을까요? 그대의 실력은 이미 검증되었소. 전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전하의 직업을 저에게 물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검증됐다면서요. 우와, 아버지, 바이케 왕국과 일가를 지키는 기사가 되었어요. 왕국에는 용기와 정의, 겸손과 충성으로, 동료들에게 예의로, 약자에게 사랑과 봉사를, 이런 게 진짜 남자예요. 저는 이런 기사가 되기 위해 저 스스로 긍지와 기쁨을 잊지 않고 국가에 대한 신념을 최선으로 삼아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긍지를 갖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라고 나는 내 자신에게 말했다. 기사가 됐구나. 식은 왕을 지키는 기사가 되었다. 고든 품성과 상냥한 언행으로 어느 시민에게나 호감을 사는 기사가 된 식. 왕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막중하고 위대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식은 언제나 기사도를 마음속에 새기며 행동하여 바이케 최고의 기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후로도 식의 이름을 전설의 기사라고도 말한다. 후여, 너의 교육은 훌륭했네. 식은 훌륭히 자라 왕의 기사가 되었네. 축하하네. 하하네. 하하네. 기사는 전사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기품에 있는 자. 아들 농사를 참 잘 지었구만. 이제 결혼하고자 하는 처자들 줄을 서겠군, 서겠군, 서겠군. 모두 자네의 노력 덕분이네. 그리고 그 노력은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겠지, 겠지, 겠지. 자,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후여까, 후여까, 후여. 자네는 좋은 아버지였네. 지었네, 지었네, 지었네. 남색 천사님, 당신이 되고 싶었는데. 어! 내 사랑, 그대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 호수로 와주오. 그대와 나의 추억이 어려있는 곳에서 말하고 싶다. 이건 아스토겠죠? 에! 그간 잘 계셨습니까?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이전처럼 저를 무시하신다면 이것은 저의 마지막이 되겠지요. 성당으로 와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로 갈까 선택할 수가 있네. 핵불닭 대 사리곰탕? 너무 엔딩이... 아, 어떡하지? 고민되네. 보고...